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파운데이션 프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토너 크림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토너 크림은 예전이랑 다르게 뻑뻑하지 않고 지속력이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데일리로 자주 사용하는 토너 크림 두 가지 추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토너 크림 두 가지는 제형과 마무리감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두 제품은 포렌코즈의 생 톤업 크림과 시스터앤의 화이트 필터 톤업 크림입니다. 포렌코즈 생 톤업 크림은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요 시스터앤 톤업 크림을 알게 되어서 요즘에는 두개다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두 제품 모두 용량은 50ml로 동일한데, 포렌코즈 생 톤업 크림은 29,000원, 시스터앤 화이트 필터 톤업 크림은 24,000원으로 시스터앤 톤업 크림이 조금 더 저렴해요. 두 제품 모두 튜브 타입이지만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입고가 뾰족해서 조금 다릅니다. 또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SPF 48 PA++++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형이나 마무리감은 두 제품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먼저 포렌코즈 생 톤업 크림은 약간 연보랏빛을 띠고 있으며 피부 위에 짜서 올려두었을 때 번지듯 녹아내리며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 시스터앤 화이트 필터 톤업 크림은 약간 하얀 빛깔의 조금 덜 묽은 제형으로, 마찬가지로 피부 위에 짜서 올려두면 테두리 부분이 번지듯 스며들지만 형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렌코즈 생 톤업 크림은 펴바를 때에도 물기 어린 수분감이 느껴지고,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조금 더 매끄러운 수분감으로 미끄러지듯이 펴발려요. 두 제품 모두 펴바르고 나면 피부에 착 붙어서 하루 종일 유지되는데,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피부에 광채가 더해지면서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날 수록 광채가 점점 더 올라와요. 시스터앤 톤업 크림도 은은한 광채가 생기긴 하는데, 포렌코즈가 피부 겉에서 차오르는 물광 느낌이라면 시스터앤은 피부 속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윤광 느낌입니다. 바른 후에 피부를 만져보면 포렌코즈 톤업 크림을 바른 피부는 촉촉함이 느껴지고 좀 크림 같은 기초 제품을 바른 느낌이 들어요. 시스터앤 톤업 크림을 바른 피부는 겉표면이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베이스를 바른 듯 피부 결이 매끄럽게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두 제품 모두 묻어남은 없는데, 포렌코즈 톤업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면 습기 때문인지 콧잔등 부분에 밀림이 아주 살짝 느껴졌어요. 손등에 제품을 각각 펴발랐을 때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혈관이 그대로 비치면서 약간 노출을 높인 느낌이라면,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혈관이 살짝 덜 보이면서 명도가 높아진 느낌입니다.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내 본연의 피부톤을 살려서 투명하고 화사한 톤업 효과고,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필터를 씌운 듯좀 매끈하고 화사한 톤업 효과예요.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에 중점을 둔것 같아서 조금 더 기초 스킨케어 같다고 느껴지고,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커버력과 피부결 보정에 좀더 중점을 둔것 같아서 좀더 베이스처럼 느껴져요. 두 제품 모두 각질 부각이나 주름 끼임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지속력은 하루 종일 유지 되면서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피부에 착 붙어있는 느낌,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피부 위를 얇게 코팅한 듯한 느낌이 납니다. 또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생장미 같은 향이 나고,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거의 무향에 가까워요. 둘다 피부가 가볍고 산뜻하고 편안한 마무리감이지만,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약간 에센스 타입의 선크림을 바른 듯한 느낌이고,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가벼운 젤 타입 수분크림을 바른 느낌이에요. 또 포렌코즈 톤업 크림은 선크림 위에 바르게 되면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시스터앤 톤업 크림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없기 때문에 선크림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투명한 톤업에 촉촉한 제품을 원한다면 요거 포렌코즈 톤업 크림을, 화사한 톤업에 피부결 보정 효과를 원한다면 시스터앤 톤업 크림을 추천합니다. 저는 피부에 광채가 확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포렌코즈 톤업 크림을 쓰고, 피부 컨디션 자체가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요거 시스터앤 톤업 크림을 사용해요. 두 제품 다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각각 공식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톤업 크림 두 가지 제품 추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후기가 정말 좋고 톤업 효과나 지속력도 길어서 여러분 취향에 맞게 사용감에 따라서 고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